나마스테.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 아버님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저번 시간에 우리 환절기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감기 예방에 좋은 동작 조금 어렵지만 많이 연습하셨죠? 네. 항상 말씀드렸듯이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욕심내지 마시고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만 예, 항상 반복해 주시는 게 중요하세요. 한번 일회성으로 끝내지 마시고 예, 영상을 재생해서 반복하시면서 계속 따라해 주시다 보시면 예,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어깨 아프신 분들 많으시죠? 오히려 예, 안 아프신 분들 없으시죠? 어깨 대부분이다. 어머님, 아버님들, 특히 어머님들 어깨 아파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이렇게 팔조차 올리기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수술을 하신 어르신들도 많으실 거예요. 어깨가 안 좋으셔서 대부분은 뭐 퇴행성이기 때문에 연세가 드실수록 노년기에 어깨 근육이 많이 퇴행이 되셔서 대부분 아프시게 되는데 그 아픈 어깨를 예, 조금이라도 좀 예방을 하고 또 수술하셨던 분도 조금 단련을 시킬 수 있는 근육을 강화할 수 있는 어깨 강화 동작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네, 함께 준비해서 따라해보세요. 자, 항상 뒤꿈치 당기셔서 준비 자세에서 앉아주시고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앉는 게 사실은 쉬운 자세가 아니세요. 그리고 혈액순환이 좀 잘 안 되실 수 있으시니까 불편하면 다리를 뻗으시거나 그리고 이렇게 앉아 계시다가 저리거나 불편하시면 다리를 앞뒤로 좀 한 번씩 바꿔주세요. 바꿔주셔서 네, 다리가 불편하지 않도록 또 무릎이 불편하지 않도록 손목도 항상 들어 올리셔서 탈탈탈 불편할 때마다 털어줍니다. 자, 오늘 어깨 동작을 하실 건데 어깨가 이렇게 자꾸 올라가셔서 목이 짧아졌다고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 어깨 통증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항상 말씀드렸듯이 내 어깨는 귀와 멀어진 상태를 유지하셔야 되세요. 긴장하시면 자꾸 나도 모르게 어깨가 이렇게 움츠러들어서 올라가게 되세요. 또 고개가 자꾸 앞으로 빠져서 거북목이라고 들어보셨죠? 고개가 이렇게 앞으로 툭 빠져서 거북목이 되어서 목 근육도 불편하시고 어깨도 불편하시고 허리까지 불편하신 경우가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삐끗 잘못하셔서 목 디스크가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목과 어깨 항상 다치고 불편하기 쉬운 근육이세요. 그래서 항상 요가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풀어드리는 근육이 목 근육, 어깨 근육이거든요. 그래서 긴장하지 않도록 특히 추운 겨울에 몸을 자꾸 움츠렸다가 잘못해서 이렇게 삐끗하시면 여기 뒤쪽 승모근 쪽 아파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예, 평상시에 근육을 조금 단련해 주시고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예, 어깨 관절 쓰는 데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특히 50견이나 뭐 회전근개 파열 등 어깨에도 질환이 여러 가지가 있으세요. 팔을 이렇게 들었을 때 아프신 분, 또 뭐 뒤짐지기가 힘드신 분, 또 이렇게 만세를 못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이 어깨는 우리 몸에서 이렇게 360도 회전할 수 있는 예, 유일한 근육이거든요. 그래서 예, 유난히 아프신 분들이 많으신데 이렇게 360도 회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기름칠을 하듯이 요 360도 회전을 계속 써주셔야 되세요. 보통 이렇게 여기 정도까지밖에 안 쓰시잖아요. 가동 범위가 넓지가 않아요. 예, 요 정도까지만 쓰던 어깨를 가능하면 우리는 스트레칭을 통해서 뒤로도 돌려주시고 또 반대로도 돌려주시고 또 위에서 위로도 쭉 끌어주셔서 이 360도 쓸 수 있는 근육을 다 이용하셔야 되세요. 인대 근육 다 이렇게 기름칠을 한다는 느낌으로 써주시면 일단 그것만으로도 좋은 스트레칭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척추등을 펴내신 채로 자 동작 이어갈게요. 오른팔을 이렇게 앞으로 뻗어서 왼손목을 가져갈게요. 자, 팔꿈치를 이렇게 가슴 쪽으로 당겨와 보시는데 팔을 쭉 뻗어보세요. 팔을 쭉 뻗어서 당기시는데 습관적으로 이렇게 팔에 오금이 자꾸 접히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가능하면 많이 아프지가 않다면 팔꿈치를 쭉 뻗어내 보세요. 자, 이렇게 뻗는 순간 우리 어깨 뒤쪽 여기 날개뼈까지 쭉 당기는 느낌이 있습니다. 자, 그 느낌을 그대로 인지하시면서 가슴 쪽으로 지그시 당겨 오시고 오른 어깨가 으슬 올라가지 않도록 끌어낮춰 볼게요. 자, 고개는 천천히 오른쪽으로 돌려 보시는데 자, 이렇게 고개를 돌리면 자극이 조금 더 강하실 거예요. 그리고 어깨와 턱이 닿으신 분 있습니다. 어깨와 턱이 닿았다면 대부분 어깨가 올라가셨을 거예요. 자, 어깨를 끌어
맞추셔서 어깨와 턱은 나란하게 오른쪽 옆면을 보시는데, 자, 나는 고개 돌리는 게 힘들어 하시면 조금 전처럼 정면을 보신 채로 하시면 되세요. 마시고, 자, 내쉬는 호흡마다 내 오른 팔꿈치를 가슴 쪽으로 쭉 당겨 오셔서 오른쪽 어깨 뒤쪽과 날개뼈까지 시원한 자극을 가져가시면 되세요. 한 번 더 마시면서 힘 풀었다가, 자, 내쉬는 호흡에 가능한 만큼 천천히 후 당겨와 줍니다. 자, 돌아오실 때 고개 먼저 돌아오시고 양팔을 천천히 풀어내시고 반대쪽, 자, 왼팔을 쭉 뻗어내실 거고 오른 손목을 가져가세요. 자, 마찬가지로 가슴 쪽으로 왼팔을 쭉 당겨옵니다. 자, 팔꿈치 펴실 수 있는 분은 쭉 펴보세요. 자, 펼 수 있는 만큼 펴내시고 고개도 이렇게 돌려보셨을 때 어깨와 턱 닿지 않도록 어깨를 끌어낮추고 고개는 정면을 보셔서 또, 예, 불편하시면 숨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지그시 당겨오세요. 마찬가지로 왼쪽 어깨 뒤쪽과 여기 팔뚝까지 쭉 당기는 느낌이 드세요. 한 호흡 더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가능한 만큼 쓱 당겨오셨다가, 자, 천천히 고개 돌아오시고요. 두 팔을 낮추셔서, 자, 손목 털어주시고 또 어깨도 조금 뻐근하셨을 거예요. 손을 낮추셨다가 어깨를 으쓱으쓱 하셨다가 힘을 툭, 다시 한번 으쓱으쓱 바닥으로 툭. 자, 이제 두 손을 깍지 끼셔서 머리 뒤로 이렇게 가져갑니다. 자, 깍지 끼셔서 머리 뒤통수로 가져가세요 하시면 대부분 팔꿈치가 이렇게 앞으로 모이실 거예요. 저처럼 대부분 이렇게 앞으로 툭 떨어질 수 있는데, 자, 오늘은 상체를 세우시고 이 앞으로 떨어지는 팔을 옆으로 뒤로 밀어내 보실 거예요. 그러시려면, 예, 척추도 세우셔야 되시고 가슴도 조금 열어내셔야 되세요. 항상 이렇게 구부정한 자세로 있었기 때문에 팔도 안으로 모이고 어깨도 자꾸 움츠러들고, 예, 폐도 자꾸 압박이 되시거든요. 그럴 때는 가슴을 열어서 팔꿈치를 더 옆으로 또는 뒷벽으로 밀어낸다는 느낌으로 반대 동작을 해주셔야 되세요. 숨 마시고, 자, 내쉬는 호흡마다 깍지 낀 팔을 뒤로, 내 팔꿈치가 옆이 아니라 앞이 아니라 뒤로 한껏 밀어낸다는 느낌으로 본인이 가능한 만큼 뒤로 밀어내세요. 가슴을 앞으로 미는 게 아니라, 자, 복부는 살짝 당기신 채로 팔과 어깨를 뒤로. 다시 힘을 살짝 푸세요.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가슴도 열고 팔꿈치 옆으로 뒤로 활짝 여세요. 자, 옆으로 여는 것도 상당히 힘드실 수 있으세요. 가능한 만큼 팔꿈치 옆으로. 다시 힘을 살짝 풀었다가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누군가 내 팔꿈치를 뒤에서 쭉 끌어준다는 느낌으로 뒤로 한껏 밀어내보세요. 자, 천천히 힘을 풀어서 팔꿈치 바닥으로, 고개도 바닥으로 한번 툭 떨구세요. 자, 그 동작이 상당히 어깨 쪽에 많이 자극이 가셨을 거예요. 고개를 툭 떨구셔서 뒷목의 긴장도 내려놓습니다. 팔꿈치도 바닥으로 한번 지그시 눌러주세요. 자, 천천히 돌아오셔서 두 손 풀어냅니다. 자, 한 번 더 어깨 으쓱으쓱 하셨다가 바닥으로 툭 떨궈주시고, 자, 이번에는 겨드랑이, 예, 경락 자극하는 동작을 하실 건데, 우리 겨드랑이 사실은 이렇게 숨겨져 있는 공간이세요. 우리 몸에서 잘 관심을 주지 않는, 예, 공간이거든요. 왜냐면 밖으로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예, 이 겨드랑이가 딱딱하게 뭉치고 여기 림프절이 지나가기 때문에 임파선이 모이고, 예, 이 부분이 불편하시고 아프시면 어깨가 아프신 분들 많으세요. 자, 이렇게 오른팔을 들어보셔서 주먹을 쥐고 살살살 이렇게 겨드랑이를 두들겨 볼게요. 이렇게 두들기기만 했을 때도 자극이 심하게 오시는 분들 혹시 있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주물르셨을 때도 어떤 분은 만지지도 못하게 겨드랑이를 많이 아파하시는 분들 있으시거든요. 의외로 겨드랑이 통증을 많이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 보면 어깨가 안 좋으세요. 이 겨드랑이는 우리 몸의, 예, 쓰레기통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 노폐물이 계속 축적돼서 생기는, 예, 질환인데 계속 노폐물이 생기다 보면 어깨 쪽까지 불편하게 되세요. 그리고 또 임파선, 예, 림프절이 흐르는 기간이기 때문에 잘못되면, 예, 또 암을 유발하기도 하거든요. 유방암에 걸리실 수도 있고, 이 부분이, 예, 많이 아프다면 여기가 많이 뭉쳐 있고
많이 노폐물이 쌓였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평상시에 이 부분을 조금 기가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주물러 주신다거나 또는 주먹을 쥐셔서 반대 손으로 이렇게 톡톡톡 두들겨 주시면 되는데, 자, 강도와 세기는 본인에 맞게 이렇게 살짝만 해도 아프시다면 조금 더 살살 천천히 해주시고요. 아, 나는 괜찮을 것 같아 하시면 조금 이렇게 세게 톡톡톡 두들겨 주시면 되는데, 전체적으로 겨드랑이 전체 아래 팔뚝 쪽까지 또 안쪽 바깥쪽을 두드려 주시는데, 숫자는 자 본인의 나이대로 어머님 아버님 예 나이 숫자대로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좀 두들겨 주시면 좋으세요. 그래서 겨드랑이에 좀 관심을 가져주세요.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톡톡톡 두들겨 주시면 훨씬 더 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자 톡톡톡 두들겨 주시고, 또 난 두들기는 게 너무 아파 하시면 주물러 주시고요. 자 여기 앞쪽에 우리 어깨와 팔을 연결하는데 여기 이렇게 뭉뚝한 근육이 있습니다. 그 근육을 이렇게 잡는 순간 어깨가 불편하신 분들은 또 많이 아프실 수 있으세요. 여기를 주물러 주셔도 되시고, 또 여기를 이렇게 잡으신 채로 어깨를 크게 360도 팔을 회전하셔서 어깨 근육 360도로 회전해 주시는 것도 여기 림프절 순환에 좋으시고 겨드랑이 예, 노폐물 제거에 도움이 되는 자세세요. 또 반대로도 이렇게 돌려주시고 누워서 진행하셔도 괜찮은 자세입니다. 자 반대쪽도 가볼게요. 왼팔을 이렇게 들어서 주먹 가볍게 쥐고 톡톡톡 두들겨 보세요. 자 마찬가지로 또 많이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아프신 분들은 또 이렇게 조물조물 편하게 주물러 주시고, 또 처음이라서 많이 좀 불편하실 수 있으세요. 매일매일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겨드랑이 예, 근육도 조금 부드러워지실 수 있으니까 하루에 한 번씩 예, 시간을 내셔서 겨드랑이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자 톡톡톡 두들겨 주시고 나이 순서대로 예, 나이 숫자대로 톡톡톡 두들겨줍니다. 자, 앞쪽 근육, 여기 움푹 들어간 곳에 앞에 톡 튀어나온 근육 있죠? 그 근육을 꽉 잡으신 다음에 이렇게 마찬가지로 왼쪽 어깨도 360도 크게 돌리시는데 천천히 돌리세요. 천천히 돌려주시고 반대로도 뒤에서 앞으로도 돌려내시면 훨씬 더 어깨도 가벼워지시고 상체 전체가 조금 개운한 느낌이 듭니다. 자, 천천히 돌아오셔서 다시 한번 두 손 엉덩이 옆에 바닥, 어깨에 으쓱으쓱 하셨다가 바닥으로 툴썩, 다시 한번 쭉 들어 올리셨다가 바닥으로 툴썩, 손목도 한 번 더 털어주시고요. 자, 어깨가 조금 시원해지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오히려 조금 더 예, 안 하시던 동작을 하셔서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예. 괜찮으니까 꾸준히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예, 수시로 영상 재생해 가시면서 어깨 동작은 계속 예, 풀어서 해주셔야 되세요. 말씀드렸듯이 어깨에 기름칠을 한다는 느낌으로 어깨 스트레칭 잊지 마시고 꾸준히 해주시고요. 팔을 예, 위아래로 돌리는 거 누워서 옆으로 누워서 하셔도 괜찮으니까 예, 꼭 이 동작이 아니래도 어깨 관절을 풀어주는 동작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나마스테.